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거.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고령, 이른바 사고. 최근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70세 유선자 씨.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욱신욱신 쑤시는 가슴 통증과 답답함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데. 또 갑작스런 옆구리 통증 또한 자주 일어난다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통증이 잦아졌다는 유선자 씨. 건강이 의심스러운 상황. 경동맥 초음파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어머니 경동맥 초음파를 보니까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다른 분보다 조금 두꺼워져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 유선자 씨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정상치 0.7mm보다 두꺼운 상태. 0.6에서 0.8mm가 정상 두께인데 어머니는 지금 1mm가 좀 넘으세요. 1.05mm가 나왔기 때문에 동맥 경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맥 경화라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유선자 씨. 사실 유선자 씨는 삼시세끼 고기를 즐겨 먹는 고기 마니아다. 10년 전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히 약을 먹고 있어 식단 관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 고지혈 약 먹은 지 한 10년 돼요. 혈액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으로 고지혈증이 확인되셨고요. 그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를 보니까 경동맥의 그 두께가 1mm 이상으로 동맥 경화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최악의 경우에는 심혈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 습관들이 심근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 꾸준히 약을 먹어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료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아서 조금 걱정이 많네요. 고혈압, 당뇨 등은 만성질환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발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병원마다 심장전문센터는 항상 붐비는 상황. 중환자실 또한 심장질환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이들로 가득하다. 64세 이영택 씨도 심근경색으로 응급시술을 받았다. 당뇨병 때문에 심장투석을 받는 이영택 씨. 당뇨가 심근경색을 부를지는 몰랐다고. 숨이 굉장히 많이 차셨죠. 집에서 누워도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셨죠. 그래가지고 폐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오셨어요. 대동맥 판매 협착증도 심하고 심근경색도 오시니까 폐로 막 물이 심근경색. 막. 예. 평소에 심장이 아프시거나 이렇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몰랐죠. 생활 습관이 부른 질병 심근경색. 우리 몸의 응급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자.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고령이라면 당신도 심근경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